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국보다 연봉 3배, 계약기간 3년 보장, 차량, 주택, 자녀학비 3대 혜택을 파격적으로 제공해주겠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업체들이 LCD 시장을 지배하던 2010년대 중반, 중국 업체들은 이른바 333 조건을 제시하며 한국에 있는 핵심 기술 인력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들어 중국의 기술 유출 방식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첨단 기술 분야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 인재를 빼가고 배치하는 방식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편법으로 인한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면서 한국 업체들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에 암울한 소식이 전해지며 중국 기업들이 충격먹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겐 대박 호재 소식이 될 것으로 보이며 첨단 분야에서 중국과의 격차를 크게 벌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대기업 출신 A씨는 4년 전 연봉 3억 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중국의 대형 디스플레이 업체로 이직해 LCD 기판 설계 업무를 맡았습니다. 자녀까지 모두 데리고 중국행을 결정했지만 지난해 말 돌연 이 회사로부터 더는 일할 수 없게 됐으니 다음 주까지 자리를 비워달라는 황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다시피 회사를 나온 A씨는 최근 국내로 돌아와 귀농을 준비 중입니다. LCD 시장 분야에서 저가 공세로 시장을 장악한 중국 기업이 최근 현지의 한국 기술진 상당수를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LCD 공정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스카우트했던 국내 인력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자 호사구팽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LCD를 넘어 국내 기업이 핵심 기술을 보유한 OLED 분야에서는 빠른 속도로 한국을 추격하고 있어 인재 기술 유출로 또다시 시장을 내주는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 업계에 따르면 BOE, CSOT, HKC 등 중국의 주요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지난해부터 한국 출신 임직원을 잇따라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인원만 최소 100명 이상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에서 LCD 기판 설계, 생산을 맡았던 인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이들 기업 중 상당수는 한국 엔지니어에게 퇴직금조차 주지 않고 쫓아내다시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직 당시 3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했으나 중국으로 옮긴 지 1년도 되지 않아 가차없이 내버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기술을 중국으로 가져간 인력의 최후인 것인데요. 중국은 이들의 노하우에 힘입어 핵심 기술을 빠르게 흡수해 전 세계 LCD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올해 중국의 LCD 패널 생산 점유율은 70%를 넘어 세계 시장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OLED 분야에서도 중국의 주도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로 한국과 중국의 OLED 시장 점유율 격차는 2018년 91.9%포인트에서 지난해 59.1%포인트까지 좁혀졌습니다. 이제 중국 업체의 시선은 국내 OLED 기술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대 경쟁자로 꼽히는 BOE에만 한국 출신 OLED 핵심 분야 기술진이 50여 명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E는 최근 스마트폰용 OLED 시장에 진출해 삼성 디스플레이를 뒤쫓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생산 수율이 낮아 앞선 OLED 양산 노하우를 가진 국내 기술진 영입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OLED의 경우 기술 난도가 높아 공정위성패가 핵심 기술 인력이 보유하고 있는 미세한 노하우에 좌우됩니다. 인재를 빼가고 배치하는 방식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BOE나 CSOT 같은 중국 기업은 한국 업체가 이직 사실을 쉽게 알지 못하도록 자회사나 연구기관 등을 만들어 한국 인력을 위장 취업시키기도 합니다. 국내 업체로선 퇴사자가 실제 중국 기업으로 넘어갔는지를 쉽게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면서 국내 업체도 방어에 나섰습니다. 지난 6월 삼성디스플레이는 BOE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이 개발한 OLED 디스플레이 특허 4종을 BOE가 무단 도용했다고 본 것입니다. 삼성이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기술은 아이폰 12 이후 사용된 모든 아이폰의 OLED 디스플레이 특허 4종입니다. 또 11월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도 BOE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하기도 했습니다. 최권영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은 지난 삼성전자 실적 발표 현장에서 최근 들어 우리의 지적 자산에 대한 도용 및 침해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며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법적 제재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BOE 특허 침해를 바라보는 삼성의 시각이자 강경 대응을 천명한 것입니다. 결국 미국에서도 BOE에 대한 칼을 빼들었는데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삼성 디스플레이의 중국 BOE 제소권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12월 1일 ITC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BOE와 BOE 자회사 등 8개 회사를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한 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봐도 답이 나오는 사건으로 조만간 BOE에 대한 철퇴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렇듯 BOE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되자 OLED 주요 고객사들도 당연히 한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다양한 IT기기에도 최근 OLED 채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 게임 플랫폼 중 하나인 스팀을 운영하는 밸브의 스팀덱에 이어 닌텐도 역시 차세대 OLED 패널 공급을 위해 삼성 디스플레이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회사는 모두 중국 BOE에서 공급받는 선택지도 염두에 뒀으나 삼성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따른 리스크가 부담스러워 삼성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스팀덱과 닌텐도에서 삼성 OLED를 채택한 것을 신의 한 수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보다 앞서 BOE의 뒤통수를 맞고 사기당한 애플이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아이폰 15 시리즈에 들어갈 OLED 업체 선정 당시 수급 리스크 분산을 위해 삼성 디스플레이와 함께 BOE에도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BOE가 다이내믹 아일랜드 홀 디스플레이 가공 등에서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아이폰 15 출시 일정에 차질이 생긴 건데요. 덕분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15와 아이폰 15 플러스에 탑재될 OLED 초도 물량을 단독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3개월 뒤 BOE는 결국 애플의 승인을 얻긴 했으나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삼성보다 3개월이나 늦게 애플에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4분기에는 애플에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BOE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최근 중국 BOE가 아이폰 15용 패널 수율이 낮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12월 초 업계에 따르면 BOE가 생산하는 아이폰 15 기본형 OLED 패널 수율은 현재 30% 정도이거나 그 이하로 추정된다고 알려졌습니다. BOE는 아직까지도 홀 디스플레이라는 기술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삼성의 OLED 수율은 90%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수율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회사는 올해 아이폰 15에 500만 대의 패널을 공급하겠다고 자신만만하게 밝혔으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올해 200만에서 300만 대의 패널밖에 공급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목표 물량의 반도 안 되는 것이죠. 수율이 30%밖에 되지 않으니 현재 생산 공장을 아무리 돌려봐도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BOE의 아이폰 15 플러스용 패널 공급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이폰 15 플러스는 기본형보다 화면 크기가 큰 만큼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난도도 높아집니다. 현재로선 BOE가 플러스용 패널 공급과 관련해 이달 애플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 분위기가 강한데요. BOE의 아이폰 15 플러스용 패널 수율은 기본형보다도 낮은 상황입니다. 역시나 BOE가 소화하지 못하는 패널 물량은 삼성 디스플레이로 즉시 넘어가게 됩니다. 삼성은 아이폰 15 기본형, 플러스, 프로, 프로맥스 등 신형 아이폰 전 모델의 패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OLED 점유율에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당분간 독주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시장조사업체 DSCC에 따르면 아이폰 15 시리즈 패널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점유율은 91%를 차지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BOE는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수율이 나오지 않으니 절대적인 생산량을 늘려서 물량을 맞춘다는 것인데요. 최근 BOE는 스촨성 청두에 630억 위안, 한화로 약 11조 원을 투자해 8.6세대 OLED 생산 라인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너무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것인지 선정한 위치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냐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중국 스촨성은 중국에서도 지진이 가장 빈번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08년 5월 12일 발생한 규모 8.0의 스촨성 대지진은 중국인들에게는 아직도 지울 수 없는 악몽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8만 7천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37만여 명이 부상당한 역대급 지진인데요. 특히 청두시는 도시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으며 도로 복구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진이 발생한 지 15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복구가 덜 끝난 지역이 태반인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BOE는 바로 그곳에 생산 라인을 짓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BOE는 이곳에 11조 원을 투입해 중소형 OLED 패널을 생산하겠다는 것인데요. 아이폰 15 패널에 이어 애플 맥북, 아이패드 등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선점한 중소형 OLED 시장을 겨냥해 대규모 투자를 집행한 것입니다. 애플이 내년부터 아이패드까지 OLED 디스플레이를 전면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플을 믿던 BOE에게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중국의 기술력, 생산 능력 부족으로 중국 업체들을 제외하고 한국 업체들에게 물량이 전부 맡겨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BOE가 11조 원 규모로 이렇게 큰 자금을 투입해 생산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기술력의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면 패널의 수율이 30%밖에 나오지 않아 애플을 비롯한 기업들이 BOE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BOE는 수십조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지만 오히려 적자만 더 키울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이번 애플 결정으로 인해 선두주자인 한국 OLED의 청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추격해오던 중국 기업들로부터 한 걸음 달아나며 숨고르기가 가능해졌습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2024년 OLED 아이패드, 2025년에는 OLED 맥북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15일 니케이는 애플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 내년 고급형 아이패드부터 OLED 도입을 차례로 시작해 2025년 하반기부터는 맥북에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에 발맞춰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태블릿용 OLED 패널 대량 공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LG 디스플레이는 파주 6세대 OLED 라인 증설에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 아이패드용 OLED 패널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도 이르면 내년 2월 중 OLED 패널 공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의 공격적인 OLED 전환에 대한 초기 수혜는 국내 기업들이 받을 것이 유력합니다. BOE를 비롯해 아직 중국 기업들의 IT용 OLED 패널 공급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내년 아이패드 OLED 패널 규모를 1000만 대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중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각각 6대 4 정도 비율로 물량을 독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신형 아이패드에는 고급 OLED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제품엔 6위 발광층을 2개로 쌓는 2스택 텐덤 OLED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이 텐덤 OLED 기술을 업계 최초로 개발하고 전장 사업에 적용해오고 있습니다. 반면 그동안 프리미엄 LCD인 미니 LED에 주력해오던 중국 기업들은 이번 애플 이전환으로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3억 8,060만 달러 규모인 태블릿용 OLED 패널 시장은 내년 애플의 참전으로 17억 5,973만 달러까지 급성장할 전망입니다. 옴디아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5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패권을 가를 관건은 초기 시장을 선점한 한국이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들과 격차를 유지할 수 있을지입니다. 실제로 중국 BOE의 최근 OLED 신규 투자의 30% 가까운 금액도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와 중국 기업들이 돈을 수십조 쏟아붓고 한국의 핵심 인력들을 유출해가며 시장을 넘보려고 발악하고 있지만 워낙에 기술 격차가 커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기술 격차는 크지만 해가 지날수록 중국의 기술 탈취가 노골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더욱 보완에 신경 써야 할 것이며 추가 신기술을 통한 시장 확장,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 등 새로운 전략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는 한국이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하고 보호하고 있는 6위 발광 다이오드 OLED 기술을 빼앗아가기 위한 중국의 발악이 얼마나 심각한가 전해드렸습니다. 디스플레이 굵기를 지속하고 있는 중국은 한국의 OLED 전문 인력을 빼가기 위해 과거에는 영입 대상자와의 개별 접촉이 가능한 SNS 등에서 물밑 작전을 펼쳤다면 이제는 아예 국내 채용 사이트와 헤드헌팅 업체를 활용해 노골적으로 한국 기술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전 세계 LCD 시장을 장악하던 시절 중국의 후발 업체들은 한국 인력을 빼가기 위해 이른바 333 조건을 제시하며 접근했습니다. 한국보다 연봉 3배, 계약기간 3년 보장, 잔여학비와 주택 등 333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차세대 OLED 시장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중국은 OLED 후발주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의 기술 인력을 데려다가 손쉽게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이 디스플레이 OLED 시장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는 앞으로 새로운 디바이스가 출현함에 따라 OLED 시장의 판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부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 OLED 시장이 한국 디스플레이의 차세대 먹거리로 각광받게 된 이유와 앞으로 얼마나 커질 것인지, 우리는 중국을 어떻게 따돌릴 것인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애플이 내놓은 차세대 헤드셋 비전 프로입니다. 애플은 자사의 차세대 헤드셋 제품인 비전 프로를 내년 2월을 목표로 출시합니다. 애플이 공간형 컴퓨터라고 부르는 비전 프로는 2014년 처음 공개된 애플워치 이후 9년 만에 내놓은 애플의 야심작인데요. 애플이 증강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를 내놓는 것과 동시에 증강현실 분야의 회오리는 물론 침체일로이던 메타버스 시장까지도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비전 프로는 지난 6월 애플 세계 개발자 대회에서 공개된 제품으로 기존의 AR 가상현실 기기와 달리 사용자 외부 환경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8K에 이르는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또 맥북에 사용되는 M2 칩셋을 장착해 기기 자체적으로 고성능 연산이 가능합니다. 애플은 이를 공간 컴퓨팅 시대의 개막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이런 차세대 헤드셋을 내놓는다고 공표하자 가장 긴장한 곳은 중국입니다. 중국의 증강현실 AR 및 가상현실 시장이 애플 때문에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중국 AR 시장에서는 여전히 분리형 기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애플이 헤드셋을 출시한다면 이미 해고, 구조조정, 자본부족 및 시장 철수 등 문제를 겪고 있는 중국의 AR 시장은 더욱 압박을 받게 될 것이며 적자 생존의 시장에 내몰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애플의 비전 프로 출시를 앞두고 주목받고 있는 기업은 한국 OLED 기업들입니다. 글로벌 시장은 일찍부터 애플의 비전 프로에 들어갈 디스플레이 마이크로 OLED 공급을 어느 회사가 맡게 될 것인가에 시선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결국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격돌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먼저 마이크로 유기발광 다이오드, 즉 OLED 개발 경쟁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업은 삼성과 LG 그리고 소니 3사입니다. 마이크로 OLED는 초소형 고화질 디스플레이로 반도체처럼 실리콘 웨이퍼 위에 만드는 게 특징입니다. 따라서 미세공정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기업과 디스플레이 업체 간 제품 개발을 위한 합종연횡의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먼저 소니와 TSMC가 손을 잡았습니다. 애플이 지난 5일 공개한 MR 헤드셋 애플 비전 프로에는 마이크로 OLED를 적용했는데 비전 프로에 사용한 마이크로 OLED는 바로 소니가 개발한 제품이었습니다. 대각선 길이 3.3cm 안팎 크기인 소니의 마이크로 OLED에는 3000개 이상의 화소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픽셀 밀도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용 OLED 디스플레이의 6배 수준입니다. 고화질로 마치 30m 폭의 화면을 보는 듯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OLED는 실리콘 웨이퍼에 유기물을 증착하는 방식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올레도스로 불리는데요. 소니 혼자서는 역부족이라 대만의 TSMC와 손잡고 애플 비전 프로용 마이크로 OLED를 개발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러자 한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디스플레이의 강자 LG 디스플레이가 반도체 기업 SK하이닉스 그리고 LX세미콘과 연합했습니다. LX세미콘은 반도체 설계에 강점이 있고 SK하이닉스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반도체 기업이라 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LG 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연합은 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 가전전시회 CES 2023에서 이미 마이크로 OLED 시제품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LG 디스플레이는 애플 비전 프로에 마이크로 OLED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에 가장 충격받은 곳은 소니였습니다. 소니의 독점적 공급 지위가 깨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소식을 중국의 IT 전문지들은 가장 먼저 전하면서 놀라워했는데요. 중국 IT 전문 매체 지웨이망은 LG 디스플레이가 애플 비전 프로의 마이크로 OLED 공급업체에 포함돼 소니의 독점 공급 지위를 깨뜨렸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소니의 마이크로 OLED는 생산 수율의 문제점을 드러내 생산량 감소 우려가 나왔고 그러자 애플은 한국의 LG 디스플레이 연합에 손을 내민 것입니다. 중국 IT 전문지들은 LG 디스플레이가 애플의 마이크로 OLED 공급사에 합류하게 된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다른 업체들도 병목 현상을 속속 해결함에 따라 삼성 디스플레이 등도 마이크로 OLED 공급망 진입 기회를 갖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삼성 디스플레이는 2024년 양산이 목표인데요. 삼성은 이미 마이크로 OLED 원천 기술을 가진 업체 이메진을 약 2,850억 원에 인수해 전열을 갖추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반도체 분야의 든든한 우군인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와 손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로 대변되는 AR 증강현실 분야뿐 아니라 미래 차 분야에서도 품질 좋은 OLED가 탑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미래 차 분야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에 차량용 OLED 디스플레이는 그야말로 다음 세대를 책임져줄 새로운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OLED의 주요 고객은 스마트폰과 TV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현대, 벤츠, 포르쉐, 테슬라, 아우디 등 완성차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차량 내에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차량용 디스플레이는 LCD가 대세였습니다. 하지만 디자인과 인포테인먼트에서 LCD와 OLED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미래차는 단순히 주행 기능만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차 안에서 영화 등 많은 콘텐츠를 하나의 화면에 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OLED는 모든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LCD 대비 뛰어난 화질을 자랑합니다. 휘어지거나 구부릴 수 있어 디자인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습니다. 전력 효율도 좋습니다. 단 하나, LCD에 비해 짧은 수명이 문제였지만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등 한국 기업들은 투스택 텐덤과 같은 기술로 이를 극복해냈습니다. 투스택 텐덤은 발광층을 2개 쌓아 화면 밝기는 2배, 수명은 4배 확대하는 기술입니다. 자동차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OLED 침투율이 빨라지면서 시장은 빠른 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OLED 차량용 디스플레이 출하량은 총 148만 장으로 2027년에는 917만 천 장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4년 만에 시장이 6배 이상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량용 OLED 분야말로 한국이 중국과 격차를 확실히 벌려 디스플레이 주도권을 되찾을 핵심 시장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차량용 디스플레이가 LCD에서 OLED로 빠르게 전환되면 우리나라가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K-디스플레이 산업은 과거 세계 1위 자리를 지키는 근간이었던 LCD에서 블루오션인 OLED로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2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은 중국 42.5%, 한국 36.9%였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전체 시장의 80%를 점유하면서 1, 2위를 다투는 경쟁 관계에 있는데요. 수치상으로만 보면 글로벌 디스플레이 산업은 한국과 중국의 경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다른 측면의 경쟁 양상이 나타납니다. 한국은 LCD에서 OLED로 발빠르게 전환해 지난해 전체 매출 76%가 OLED 매출인 반면 중국은 LCD 매출이 75%로 한국과 정반대라는 점입니다. 디스플레이 산업 대전환기를 맞이한 지금 시점에서 결국 LCD와 OLED의 경쟁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K-디스플레이 기업들이 벤츠, 페라리 등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의 차량용 OLED 시장을 선점해버리면 중국의 매서운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디스플레이 산업은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저가의 LCD 제품으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을 때 한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과감하게 LCD에서 철수한 후 OLED 시장을 선도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한국 기업들의 결단은 OLED 시장이 커짐에 따라 한국에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 번영상에서 한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OLED 시장을 어떻게 선점할 수 있었는지를 조명했다면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OLED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지 한국의 기술력을 중점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은 디스플레이 산업 대전환이 시작된 시기였습니다. 당시 TV 시장은 브라운관에서 LCD TV, PDP TV 등으로 급격하게 전환됐습니다. 전통적인 전자강국 일본은 세계 TV 시장을 선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브라운관 TV에서 LCD TV로 발빠르게 전환하면서 세계 1위라는 것에 도취되어 기술 개발에 소홀했던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TV 강국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2006년을 기점으로 한국은 글로벌 TV 시장에서 세계 1위에 올라섰고 한국은 당시 세계 TV 중 23%인 4,300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현실 분야와 차세대 자동차 분야에서 OLED 디스플레이의 역할이 커지면서 한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또 한 번의 대단한 기회를 맞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은 대체 어떻게 저가 정책으로 밀어붙이는 중국 OLED 기업들을 따돌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일본을 제친 것도 기술력이었다면 중국을 따돌린 것도 기술력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의 협력입니다. LG전자와 삼성전자는 세계 TV 시장을 호령하는 두 회사가 OLED TV의 판매를 늘리게 되면 해외 글로벌 TV 제조사들은 어쩔 수 없이 LCD TV를 접고 OLED를 앞다퉈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도한 OLED TV 시장에서 한국은 10년째 점유율 100%를 차지해 1위를 수성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그야말로 따라올 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3년 LG 디스플레이가 OLED TV를 출시한 이후 아직까지 상업용 제품을 선보인 다른 나라 제조사가 없을 정도로 TV 시장은 세계에서 OLED 양산 기술을 유일하게 보유한 한국이 100%를 점유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업계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LCD가 아닌 OLED 사업에 집중하기로 한 전략이 주요했다고 평가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난해 대형 LCD 사업에서 철수했고 LG 디스플레이 역시 국내에서는 철수했고 중국 공장에서만 생산 중입니다. LCD와 달리 OLED의 경우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아직 큰 상황입니다. 특히 대형 OLED 분야에선 LG 디스플레이가, 중소형 분야에선 삼성 디스플레이가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삼성과 LG는 이렇게 OLED TV로 시장을 선도한 이후 현재 민관협력 하에 확장현실, 모빌리티, 투명 이렇게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을 적극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 분야 못지않게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도 중국의 추격은 거셉니다. 저가 물량 공세로 액정표 시장치인 LCD 시장을 추월한 데 이어 같은 저가 물량 공세 전략으로 한국 디스플레이의 주력인 OLED 시장까지 넘보고 있는 중인데요. OLED 시장에서 사실상 한국의 유일한 경쟁자인 중국은 늘 그렇듯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중국 정부의 지원까지 등에 업고 물량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냉정하게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를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OLED가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 중 스마트폰 시장 정도에서만 물량 수준에서 근접했을 뿐이고 태블릿, 노트북 등에 활용되는 정보기술용 OLED나 TV용 OLED에서는 중국이 한국 기업들의 기술을 못 따라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스마트폰 패널의 경우에도 폴더블의 경우 삼성 디스플레이가 85.8%라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TV에 주로 활용되는 대형 OLED는 LG 디스플레이가 시장 지배력을 굳게 다지는 중입니다. 업계에서는 향후 OLED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분야가 IT용 시장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태블릿, 노트북 등에 주로 사용되는 중형 디스플레이입니다.
내년 출시될 애플의 신작 아이패드에 OLED가 탑재되면서 본격적으로 태블릿 노트북의 OLED 채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태블릿 노트북 시장에서 OLED가 탑재된 제품은 8% 미만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 이 시장이야말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삼성과 LG는 이미 애플 아이패드 OLED 패널을 수주해 각각 400만 대와 600만 대 공급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한국이 앞서고 있다지만 중국은 워낙 물량 공세로 나오기 때문에 간극은 더 빠르게 좁혀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추격 속에 OLED를 활용한 신시장을 개척해야만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폼팩터의 상용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에서 투명한 OLED와 밀어서 화면을 넓힐 수 있는 슬라이더블 OLED를 적용한 콘셉트카를 선보였습니다. 투명 OLED는 유리창과 디스플레이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기 때문에 차량 내외부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슬라이더블 OLED는 커다란 화면으로 고화질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LG 디스플레이가 단독 공급하고 있는 대형 투명 OLED는 스스로 빛을 내는 자발광 OLED의 강점을 극대화한 제품입니다. 이것은 기존 유리창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투명도가 높으면서도 OLED만의 선명한 화질을 유지합니다. 더구나 얇고 가볍기 때문에 맞춤화 디자인으로 확장 가능하고 사이니지, 모빌리티, 건축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삼성 디스플레이는 화면이 구부러지는 밴더블 OLED 기술을 자동차에 적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CES 2023에서는 뉴디지털 콕핏이란 제목으로 시제품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시제품에는 34인치 디스플레이를 장착했는데 좌우가 700R로 구부러지는 디스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현재 LG와 삼성은 고객사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2020년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모델에 이어 지난해부터 벤츠의 OLED 패널을 공급 중이고 독일,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과 1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미 BMW, 아우디 등을 고객사로 확보했고 지난 4월에는 페라리와 OLED 패널 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한국 기업들은 차량용 OLED 패널 시장에서 9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1%는 중국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한국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시장입니다. 앞으로 이 시장은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가 양강 구도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한국이 중국을 이처럼 압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텐덤 OLED와 같은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LG의 야심작 텐덤 OLED는 유기발 광층을 두 계층으로 쌓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한 계층만 쌓는 기존 방식보다 휘도가 높고 수명도 길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2019년 업계 최초로 이 기술을 활용해 제품 양산에 성공했고 올해부터는 유기발 광소자의 효율을 향상해 휘도와 수명을 더 개선했습니다. 소비 전력도 기존 대비 약 40% 저감한 2세대 텐덤 OLED를 양산 중입니다. 텐덤 OLED를 탄성이 높은 플라스틱 기판에 결합한 제품이 LG 디스플레이의 차량용 P-OLED인데요. 이 제품은 LCD에 비해 소비 전력을 60% 줄였고 무게는 80%나 저감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차량용 P-OLED는 무게는 줄이고 전력 사용은 최소화해야 하는 전기차에 그야말로 최적인 디스플레이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28년에는 OLED 발광재료 구매 시장에서 한국 패널 업체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란 밝은 전망이 나왔습니다. 물론 중국 패널 업체들도 OLED 발광재료 구매액을 늘리고 있지만 주로 저가품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품질 제품은 한국이 절반 이상을 점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 것인데요. 반면 시장조사업체 유비리서치는 OLED 발광재료 시장이 연평균 5.8%씩 성장하겠지만 중국 패널 업체들은 주로 자국 내수 시장과 화이트박스 제품 OLED를 위주로 양산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패널 출하량이 늘어도 중국은 여전히 저가 재료를 사용할 것이므로 중국 발광재료 시장 확대폭은 축소될 수 있다고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에 암울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LG 디스플레이는 획기적인 소식은 전해왔는데 그동안 OLED의 일부 소재에만 썼던 중수소 적용을 확대해 고효율 장수명 OLED를 구현하는 연구개발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중수소는 무거운 수소를 뜻합니다. 일반 수소보다 두 배 무겁습니다. 이 중수소가 OLED 분야에서 중요한 이유는 중수소를 OLED 소자에 활용하면 분자 결합 구조를 안정화해 기존 대비 더 밝은 빛을 내고 수명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2021년 말부터 중수소를 OLED 패널에 적용해왔습니다. 다만 중수소를 적용하려면 재료를 만들고 수소를 치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이 들어 특정 영역에만 활용했지만 이제 중수소 효과가 확인된 만큼 OLED 패널 성능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중수소 기술을 광범위하게 적용할 경우
스마트폰이나 IT 기기용 패널까지 중수소 기술의 저변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LG는 획기적인 텐덤 OLED를 양산한 데 이어 중수소 기술로 또 한 번 OLED 분야를 선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은 중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해도 언젠가 중국은 늘 그랬듯이 OLED 분야에서도 저가 물량 공세를 펼칠 것입니다. 한국이 살 길은 초격차 기술력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만 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유기발광 OLED 기술의 버전업이라 할 수 있는 확장형 OLED 기술과 한 발 더 나아가 유기발광의 한계를 뛰어넘는 마이크로 발광 다이오드 등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제언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